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환경부의 사이테스 등록. 사이테스 생물들이 많죠? 뭐, 요번에 오노멘탈 타란툴라 같은 경우도 사이테스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사바나 모니터, 뭐, 모니터도 그렇고, 카멜레온, 이런 사이테스종들이 있어요. 그거를 양도 양수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샵에서 양도 서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양수 서류는 직접 해야 되는데, 샵에서 직접 양도 양수 서류를 같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개인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수 서류 가지고 양도 신고를 해서 다른 분한테 분양할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할 때는 꼭 해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노메탈류, 타란툴라 오노메탈류가 사이테스로 변경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환경부 환경민원포탈 여기 보면 네 주소가 있죠. 이거는 링크로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다 깔아놓도록 할게요. 네 적어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은 로그아웃. 네 개인 회원가입 있죠. 개인 회원가입해서 뭐 핸드폰 인증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회원가입 하시고 누르면 여기 동의함 동의함 그 다음 전체 동의함 예, 전체 동의함 누르고 동의합니다. 휴대폰 전화번호 인증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회원가입하고 나면 저희 처음에 이제 로그인할 때 로그인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네 미리 해놨어요. 이렇게 정보를 해놔서 이게 저장되어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바로 뜨는데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누르시면 네 편하게 로그인이 돼요. 그 주소를 저는 이렇게 링크 주소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는데 한 번에 안 들어가면 다시 뒤로 가기 눌렀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로그인 된 상태로 이 페이지가 뜹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적 서식 민원 신청 예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지금 저희가 뭐 수출할 건 아니죠. 뭐 수입 뭐 수출 뭐 반입 뭐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양도 양수만 필요해요. 그래서 양도 양수 클릭 확인합니다. 네 누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맨 아래 신청 부분에 앞에 뭐 칸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 지역에 맞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이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을 신청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이거 찾아보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뭐 대충 근처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안 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그 지역으로 보내요. 서류를 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신청을 누르시고요. 서 여기 보면 처리 결과 통보 방식이 있는데 온라인 발급은 메일로 도착하는 거고요. 서면은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를 남겨 놓으려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정보가 여기 본인이 거 뜰 거고요. 여기서 체크하고 나서 다음 네 다음 클릭 누르시면 네 자료가 나와요. 지금 양도 양수 이쪽에 자기 자료 빼고 양도 양수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개인 분양을 해서 내가 갖고 있던 양수 서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겠다 그러면 양도 저도 마찬가지로 샵에서 일반 고객님들한테 분양을 하고 나서 네 양도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 서류 양도 서류가 만약에 샵에서 왔다 그러면 양수 신고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샵에서는 양도 그러니까 개인 분양할 때도 양도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샵에서 물건을 받아서 양도 서류가 나왔다 그러면 양수 신고를 하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만 바꾸는 거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 신청인과 동일 양도인 개인 분양할 때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랩텔리아니까 랩텔리아에서 개인 고객님들한테 양도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자료가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사육 장소는 똑같이 여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컨트롤 C 그러면 이름 말도 안 되는 게 네 떠요. 네 저런 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소 같이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양수인 본인 거 이제 본인 거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자기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쓰시고 주소 우편번호 눌러서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사육 전화번호 그 다음에 사육 예정 장소는 그 주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넣거나 아니면 상동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다가 쓰면 좀 문제가 돼서 네, 상동 쓰시면 되고 종류는 학명을 쓰셔야 돼요. 그 생물의 학명. 학명은 양도서류 처음 받았을 때 보시면 네, 이렇게 학명이 나와 있습니다. 학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학명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대로 치시고 네, 그대로 치셔서 네, 써주시고 수량 체크해주시고 양도사유는 매매 저희가 그렇게 써있어요. 양도서류에도 그대로 써있으니까 그대로 잘 모르시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명 한번 써주시고 수량 써주시고요. 여기 서류에 맨 위에 수입허가증 양도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한 서류 여기에 양도서류를 넣어주시면 돼요. 양도서류를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개인 분양을 해서 양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의 예, 양수서류를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양수서류를 넣어서 개인 분양할 때 그분 사가시는 분 주소라 전화번호 다 받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수서류는 예, 샵에서 양도서류가 왔기 때문에 그 서류를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양도서류 추가 눌러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개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네, 안 넣어도 되고 민원 신청 쿡 누르시면 끝 나는 겁니다. 양도 양수 똑같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 이제 개인에서 직접 하실 때는 무조건 양도 서류가 샵에서 날라왔을 거니까 그 서류 가지고 양수 신고를 하고 양수 서류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것만 넣어도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양수 서류 받아서 자기가 양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샵에서 양수 신고까지 다 끝을 내서 양수 서류가 도착한 경우 그것만 체크해서 여기서 추가 눌러서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집에 스캐너가 없어서 스캔을 못 받는다 그러면 아까 보셨을 때 선택했을 때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메일로 받으시면 그 서류 그게 이미지로 나와 있겠죠? 네, 그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 쿡 눌러주시면 끝.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걸로만 해서 충분히 됩니다. 다른 거는 더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신청해서 사이트에 수동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는 거 해보시거나 아니면 샵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샵에다가 요청을 하면 양도 양수 신고 다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